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우 교수입니다. 예, C 프로그래밍 3주차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분이 과제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printf를 사용을 해서 자신만의 아이콘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잠시만요. 여기서 일단 아바스트의 감시 제어를 잠깐 좀 꺼놓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printf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걸 했었고요. printf가 어떤 명령이었죠? 네, printf는 컴퓨터 화면에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화이트보드, 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메인으로 시작을 해서 중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로 끝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다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새로 만들기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빈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이름은 오늘 3주차잖아요. 위크 3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위치는 여러분의 지난주에 만드셨던 그 위치로 가면 됩니다. 저는 렉처의 프로그래밍, 저는 D 드라이브인데 여러분은 뭐 D 드라이브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솔루션 및 프로젝트 같은 디렉터리 배치에 체크되어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 자,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아, 만들고 몇 초 안에 이제 넘어갈 겁니다. 네, 넘어왔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소스 파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추가 있죠? 자, 여기서 새 항목 누르시고 여기서 C 더블 플러스 파일 cpp라고 하거든요. 플러스 플러스라고 해서 cpp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소스 한글로 되어 있는, 한글로 되어 있으면 뭐 상관은, 보통은 상관없는데 한 번씩 가다가 얘가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ex 뭐 week03ex00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텅 비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을 처음 작성을 합니다. 밑에 main void 이렇게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return0.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본 구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printf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서는 위쪽에 샵 include stdio.h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C 언어가 지금 대부분 처음일 거예요. 재수강하는 일부 학생들을 빼고는 전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저처럼 이제 빠른 속도로 이게 타이핑이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타이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 이제 재빨리 따라서 타이핑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지금 이게 25분 강의인데 25분 만에 못 이걸 수업을 1시간 다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에 임하면 힘들어져요. 그냥 50분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영상은 25분짜리지만 50분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따라가 주면 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자, printf를 한번 넣어 볼게요. printf에서, 자, 우리가 계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이제 타이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계산하고 요거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Ctrl+F. 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맨 끝에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 F1, F2, F3, F4, F5, F5 딱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쪽 디버그 콘솔의 위쪽에 계산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만약에 에러가 났다 그럼 밑에 에러를 잘 보세요. 여기 다운 세미콜론을 뒤에 빼먹으면
어떻게 에러가 나오냐면요, 세미콜론 한번 빼보세요. 자, 밑에 에러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 이게 세미콜론 빼먹었구나. 중괄호를 빼먹으면 또 중괄호 빼먹었다고 또 밑에 에러가 나옵니다. 요거 더블 클릭해 보면 바로 이제 어디서 에러 났는지 쫙 넘어갑니다. 그 줄만 보시면 안 되고 거기 그 줄에 한 줄 앞에 그다음에 한 줄 다음 정도까지 보시면 큰 문제 없이 에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계산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하나 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린트프 해놓고 여기다가 뭘 하냐면요, 퍼센트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5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있어요? 계산 8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printf라고 하는 이제 이건 명령이죠. 이 printf라고 하는 명령은 따옴표 안에 있는 애들을 다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출력을 하다가 퍼센트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퍼센트가 나오면 뭐냐면, 퍼센트가 나오면 이제 뒤쪽에 콤마를 하고, 네, 콤마 있죠? 콤마하고 뒤쪽에 있는 숫자의 값을, 네, 숫자의 값을 여기 퍼센트 안에 있다가 넣어줍니다. 숫자 말고 다른 이제 값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 값을 이쪽에 넣어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앞쪽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한 줄로 다 끝내려면 위쪽에다가 넣으면 되죠. 계산을 이렇게 찍고 퍼센트 D. 그 다음에 아래쪽에 되어 있는 걸 끌고 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 이렇게 놓고 3 더하기 5를 값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여기 퍼센트 D가 있는 위치에다가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나왔죠.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printf를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조금 요거를 지금 화면이 조금 작긴 한데 한번 보십시오. 변수를 아까 열심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printf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프린트F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따옴표 안에 있는 애를 다 출력을 해주는데, 네, 예외가 다른 부분 있죠. 달라지는 부분은 중간에 뭐 ABC 하면 ABC가 화면에 쫙 나오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데 여기서 쭉 가다가 중간에 %D가 들어갔어요. %D가 들어가면 뒤쪽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4 이렇게 돼 있으면 4가 퍼센트 D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들어가서 실제로 화면에 나올 때는 A, B, C,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네, 그러면 이번에는 화면을 보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드를 한번 작성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printf 하고 따옴표 있는 내용은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하는데 %d가 나왔어요. 그럼 4라고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4 더하기 5는 9 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Ctrl F5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계산은 해놓고 4 더하기 5는 9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대로 됐죠. 근데 이렇게 적다 보면 어떻게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4 더하기 5니까 뭐 잘 하셨지만 여기서 뭐 숫자가 단위가 뭐 커진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실수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D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거 똑같은 결과를 내는 코드입니다. %D 넣고 얘는 4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해볼까요? 여기서 줄 바꿈을 넣을게요. 위쪽에 줄 바꿈 백슬래시 n. 자, 폰트에 따라서 지금 제가 백슬래시가 나왔는데 여기 백슬래시 안 나오고 원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요, 저 키보드에 엔터키 있죠. 엔터키, 엔터키 위에 보시면 원자라고 있어요. 원 보이죠. 원 요게 요걸 누르시면 폰트에 따라서 백슬래시가 나오기도 하고 원 표시가 나오기도 하는데 둘 다 같은 겁니다. 원자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면 네, 똑같이 나오죠. 4 더하기 5는 9, 4 더하기 5는 9. 자, 밑에 퍼센트 %d. 자, 프린트에프 지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든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학생, 제가 이제 시연을 몇 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게 여기서 한번 헷갈리면 한 학기 내내 헷갈려요. 한 학기 내내 다음 학기에 다른 과목 수업하는데도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제대로 잡으면 뒤엔 쭉 괜찮거든요. 네, C 언어의 printf는 그냥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출력을 한다. 그런데 쭉 가다가 %d가 나오면 거기 뒤쪽에 있는 숫자를 가져와 가지고 넣는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d 말고 %c도 있고 나중에 %f도 있고 다른 것도 나올 거거든요. 일단은 %d만 먼저 하는 겁니다. 자, %d가 쭉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생각을 하는 거죠. 계산 출력하고 요거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퍼센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나왔으니까 뒤쪽에 숫자를 찾아봅니다. 4를 여기다 넣어야겠구나. 자, 그럼 다른 숫자도 한번 넣어 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여기 일단은 줄바꿈 문자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5도 퍼센트 D로 바꿔봅니다. 그 다음에 4 다음에 5가 나옵니다. 자, 퍼센트 %d가 두 개 나왔어요. 그죠? 두 개 나온 경우에는 처음 쭉 가다가 퍼센트 %d 딱 나왔다. 그러면 뒤쪽에 값을 하나 가져와요. 넣고. 또 쭉 출력을 하다가 이거 퍼센트 %d가 나왔어요. 그럼 뒤쪽에 있는 값을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퍼센트 %d 나왔네. 그럼 뒤에 4 넣고. 또 더하기 출력하고 또 퍼센트 %d 나왔네. 뒤에 있는 값 5. 그죠? 이렇게 제대로 나오나 봅시다. 실행을 시켜보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9도 바꿔볼게요. %d. 자, 그러면 뒤에 값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출력을 쭉 하다가 %d는 여기서 4에서 가져와서 넣고 또 더하기 출력하고 공백 띄어쓰기 출력하고 %d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값 아까 4 했잖아요. 그 다음에 5 출력하고 그 다음에 또 출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력하다가 %d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9 가져와서 넣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와 옆에 나와 있는 %d의 개수하고 뒤쪽에 나와 있는 값의 개수는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printf 할 때 값을 이제 넣어서 출력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별 문제 없이 다 실행이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의문이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변수하고 뭐 상수하고 한참 얘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여기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자, 그것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4, 5, 9. 얘는 상수일까요? 아니면은 변수일까요? 4, 5, 9. 4, 5, 9는 상수죠. 그죠? 상수. 변하지 않아요. 4는 4고 5는 5고 9는 9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상수예요. 그럼 변수는 뭔가요? 아직 변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수를 여기에 한번 넣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라고 하는 걸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int 여기서 a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변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변수는 뭐를?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데이터 저장하는 저 공 공간. 그렇죠? 대저공. 그렇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대저공. 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공간을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죠? 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다가 뭐를 기록을 할 수는 없잖아요. 허공에 기록을 할 수 없으니까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포스트잇을 가져왔어요. 샀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아까 포스트잇이 여러 개 있으면 헷갈리니까 각각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각각 이름이 있어야 돼요. 얘는 뭐예요? 이제 A라고 이름을 주는 거예요. 자, A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주고 값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값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자, 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A에다가 뭐를 넣냐면 내가 9 4라고 하는 거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A라고, 요거는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변수를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여기서 슬래시를 두 개 넣었잖아요. 슬래시 쫙쫙 두 개를 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코드가 아닙니다. 코드가 아니고, 뭐 코드는 코드죠. 코드는 코드인데 컴퓨터한테 주는 명령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요거는 뭐냐면 컴퓨터는 무시해요. 슬래시가 짠짠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 적어볼까요? 주석. 주석이에요. 주석은 이제 컴퓨터는 컴퓨터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면 이 프로그램을 C 언어 프로그램을 뭘로 바꿔줘야 되죠? 뭐예요?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죠. 기계어로 바꿀 때 이 주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무시합니다. 컴퓨터는 상관없어요. 그럼 주석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컴퓨터를 위한 게 아니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한 거, 그 다음에 누군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따라서 만든 누군가를 위한 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자, 이건 주석입니다. 주석을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슬래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별표를 치면 돼요.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주석 내용을 적습니다. A에 4를 넣는다. 쓴다 라고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넣는다, 쓴다. 포스트잇에다가는 쓰는 게 되겠죠. 어떤 상자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자에는 넣는다 라는 거고요. 뭐 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 넣는다, 쓴다로 해볼게요. 쓴다, 쓴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표, 별표,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로 해가지고 주석을 넣으면 장점이 뭐냐면 줄을 바꿔서 계속 주석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줄로 주석이 끝난다 이렇게 되면 슬래시 두 개를 넣어서 그냥 주석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줄로 주석을 하고 싶다 한다면 이제 이렇게 슬래시, 별표, 슬래시로 주석을 작성을 합니다. 일단은 한 줄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A에 4를 쓴다, 넣는다로 할게요. 뭐 같은 뜻입니다. A라는 변수에 4를 넣는다. 자, 넣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는데 아까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썼었죠. 이렇게 5, 6, 7, 8번 줄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4에 뭐 4가 어디 들어있어요? A에 들어있죠. 요거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자, 지금 변수가 생겼죠. 그죠? 변수 뭐가 있어요? A 어떻게 써야죠? A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는 이제 뭐가 있어요? 상수가 세 개 있죠. 4하고 그 다음에 5하고 그 다음에 9, 이렇게 상수가 세 개 있어요. 그 다음에 변수는 뭐가 있어요? 변수 한 개, 이름이 A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하나 있어요. A는 값이 뭐가 들어있어요? 4가 들어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프로그램은 C 언어는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 좀 헷갈려가지고 8분. 네.
60분, 한 5분 남았네요. 이게 또 무작정 계속 녹화를 하다 보면은 또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곤란하니까. 자, 예, 어디까지 했죠? A에다가 4를 넣습니다. A4를 넣고, 이제 A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아, 죄송해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실행이 되죠. 그래서 4번 줄이 먼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줄 실행되고, 그 다음에 6번 줄 실행되고, 7번 줄 실행되고, 8번 줄 실행돼서 프로그램이 끝나요. 자, 4번 줄이 실행되면 어떻게 돼요?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값은 아직, 어때요?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줄에서 뭘 하나요? 5번 줄에서 A라는 변수에다가 뭘 넣는다? 4를 넣는다. 그럼 여기에 4가 들어갑니다. 4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intf 6번 줄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7번 줄 실행하려고 하는데 7번 줄은 명령이 뭐예요? printf 그럼 계산 여기 프린트 요걸 다 출력을 한대요. 하면 되지, 그죠? 컴퓨터 입장이에요. 쭉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 하다가 퍼센트 D가 나왔습니다. 퍼센트 D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값을 찾아가야 되죠. 맨 처음에 맨 앞에 뭐가 나와요? A가 나왔네요, 그죠? A. A 변수 가져오니까 A 뭐예요? 4, 그죠? 요게 4네. 그러면 퍼센트 D 대신에 4를 넣어야겠네. 그래서 얘가 4를 출력을 합니다. 컴퓨터는.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보면, 컨트롤 F5 누르시면, 4 더하기 5는 9.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변수를 찾아가지고 출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B라는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B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B의 값을 뭘로 할까요? B의 값은, 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5를 넣는다. 자, 5 대신에 B를 쓸 수 있겠죠, 이제? 자, 그러면 5 대신에 B를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코드를 한 줄 한 줄 보겠습니다. 4번 줄 맨 처음 실행되겠죠? A라는 이런 변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값은 안에 없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 봅시다. 자, b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 라고 컴퓨터에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a에 4를 넣는다, 그죠? 4를 넣었어요. 네, 넣었고 그 다음에 7번 라인에서 b에 5를 넣는다, 그죠? B에 5를 넣어라 라고 명령을 주는 거죠. B에다가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여기다가 5를 넣습니다. 네,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7번 줄까지 실행된 상태에서 한 줄 한 줄 실행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실행된 상태에서 변수가 몇 개 있어요? 변수는 두 개. A는 4, 그 다음에 B는 5. 자, 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상수는 뭐뭐 있어요? 상수는 여기 4가 있고 5가 있고 그 다음에 9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실행을 한번 바로 시켜보겠습니다. 컨트롤 F5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네, 그죠? 됐어요. 4 더하기 5는 9 제대로 나옵니다. 이제 그럼 9가 있는데, 자, 9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좀 어색하죠. 이것도 바꿔봅시다.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요. 일단은 A 더하기 B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실행을 시켜봅니다. 실행시키면 똑같죠? 4 더하기 5는 9 이렇게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왜 나올까? 자, 4, 5, 6, 7번 줄까지 실행됐을 때 어떤 상태라고요? 이런 상태라고 했죠? 4가 있고 5가 있고, 그죠? 이렇게 4가 있고 5가 있어요.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A, B가 있는데 사실 물어보기 전에는 값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물어보면 A 값이 얼마니 물어보면 4가 있고 B 값이 얼마니 물어보면 5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화면에다가 뭔가를 출력하려고 그래요. 출력하려고 하는데 A 그 다음에 B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뒤쪽에는 계산을 했어요. 자,
9번 줄이 뭐예요? 9번 줄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죠?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박아 넣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옴표가 있는, 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을 출력하는 것이 printf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출력을 하는데, 계산 출력하고, %d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d는 특수한 문자니까, 뒤에서 값을 찾습니다. a를 가져와가지고 넣습니다. a는 뭐가 있죠? a는 4가 있어요. 그러니까 4를 여기다 넣어요. 4를 넣고, 넣어서 출력을 하고, 그다음 더하기 출력하고, 또 %d네요. %d.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뒤에 찾아가 보니까 b예요. 자, b 보시면 b 값이 5예요. 그죠? 5니까 화면에 5를 또 출력합니다. 그 다음 는 출력하고, %d. %d 출력하려고 하는데 뒤에 또 찾아봐야 되겠죠. %d니까. 뒤에 찾아보면은 보니까 a 더하기 b래요. a 더하기 b 계산해야겠네. 그죠? a 더하기 b 얼마예요? 9죠. 그럼 요게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돼서 얘가 9로 바뀌어요. 이제 여러분이 바꾸실 필요 없고 자동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서 이 값이 어디로 간다고요? 요 %d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4 더하기 5는 9.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3으로 바꾸고, 그죠? 이렇게 하면 4 더하기 5, 9 아니고 뭐라고 나오겠어요? 네, 3 더하기 5는 8. 그죠? 프린트F 안에 있는 이제 내용을 바꾸지 않았지만 위쪽에서 값을 이렇게 변수를 사용해서 바꿔줌으로써 이제 아래쪽에 프린트F로 결과가 결과가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